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브랜드 특집. 오늘은 A3 스톤박스의 다양한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A3 스톤박스의 양태혁 대표님을 모시고 이펙터 브랜드 특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 스톤박스는 커스텀 오더 제작으로 시작한 한국을 대표하는 부티크 브랜드입니다.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커스텀 볼륨 페달이 완벽한 성능으로 해외 유명 연주자들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볼륨 페달뿐만 아니라 보스의 DC2를 기반으로 제작된 에밀리톤, 톤 솔루션 프리앰프 등 A3 스톤박스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오리지널 이펙터를 상품화에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브랜드 특집에서는 A3 스톤박스에서 제작한 어썸과 엔젤, 네. 그리고 새로 출시된 그루빔, 네. 그리고 지금의 A3 스톤박스를 있게 한 더 커스텀 볼륨 모델을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특집을 벌써 7편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한국 브랜드다 라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 브랜드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저희가 이미 대표님이랑은 이전에 어썸도 그렇고 엔젤도 그렇고 같이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A3 스톤박스 영상에는 항상 댓글들이 달려요. A3 스톤박스의 팬분들이 댓글들을 많이 다시고 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펙터 브랜드의 대표님들이랑 함께 하게 되면 수입사 대표님이나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연주자들은 아는데 이 대표님들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양 대표님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연주자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양 대표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돌아왔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시청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님께서 A3 스톤박스의 모든 페달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를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유가 버즈비 TV 역할이 컸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기 올라가니까 다들 아시던데.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대중화가 됐다. 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드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는 좀 상생. 왜냐면 나만 뭐 이펙트를 만들어서 뭔가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저희 아티스트가 좀 협업을 하면서 또 민인 할 수 있고 또는 음악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좀 채워줄 수 있고 이런 기여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뭐 디자인이냐 이런 것도 또 저의 소견이지만 또 실제로도 아티스트라고 되게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엔도스 아티스트라면은 제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냥 뭐 은총 씨랑도 그렇지 커피 한잔 마시러도 올라오면서 좀 그런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소통과 좀 약간 상생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상 저희가 은총 씨랑 저랑 이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양한 브랜드들 브랜드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소개만 해드렸었는데 양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 이런 부분들이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부분이구나 어떤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철학적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또 아티스트를 설득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옆에서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 은총 씨도 A3 스톤박스의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벌써 이펙트 타임즈를 한 지가 꽤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리뷰를 할 때 이제 회사 대표 소개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몇몇 카테고리가 있지만 대부분 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뭐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거쳐 와 아티스트 뭐 수많은 기타리스트들과 대화를 통해 라던가 그리고 이펙터를 쓰려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게 특히 세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 이런 말이 뭐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최고의 페달을 완성시켰다. 그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테스트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양태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본인께서 이제 아티스트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정말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 현장 뮤지션들한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점이 굉장히 이 A3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만한 불편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뭐 저는 어쨌든 1대1로 대화하는 거지만 양태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같이 1대1 관계가 실제 필드에서 연주하는 수많은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뭐 학생과도 소통을 하세요. 그 진짜 뭐 그런 따지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 연주자라면 누구든지 이견을 낼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그런 거를 굳이 가리지 않고 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현장 점검을 가장 많이 거쳐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엔젤부터 시작했죠. 엔젤 어썸 이제 이번에 이제 그루빙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뭐 그 전에 볼륨 페달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실제로 무대에서 정말 좋다. 왜? 이미 그거는 프로토타입 때 다 끝냈거든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토타입 페달 디자인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프로토타입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아직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저희끼리 픽스하고 이거 됐다 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페달들이 있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루빙 같은 경우는 임선우님이랑 같이 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랑 대화를 해서 만든 페달이 있어요. 뭐 이름도 저희끼리 장난으로 지은 게 있는데 그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메인 페달을 쓰는데 전혀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내구성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양태혁 대표님이 지금 A3 페달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페달 퀄리티의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네. 좀 뭐랄까요? 우문인데요. 이거.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보통 이펙터를 하나를 만드실 때 네. 앞서서 프로토타입의 페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나 생산이 될까요? 어쨌든 간에 어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페달 중에서 제일 오래된 페달인데 어썸은 출시가 많이 늦었죠. 되려? 네. 네. 근데 사실 셀 수가 좀 없을 거예요. 아~ 네, 저 기록을 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제가 네.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만 세 개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어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면 단계가 또 이제 올라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저거 좀 애매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두 개를 만들어서 기교를 또 계속하는 거죠. 일부러. 네. 아니면 세 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페달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요구가 계속 있을 때는 이제 수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항상 이 양 대표님을 보면 네.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순둥순둥 하실 것 같은데 네. 고집이 있어요. 이펙터를 만들 때 정말 고집 있고 철학이 있으신데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출시, 런칭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네. 그 제작을 하면서 의견을 공유했던 아티스트들이 오케이 됐습니다 했을 때 런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부분들은 다 자기가 타협을 못하지만 네. 런칭하는 시기만큼은 모든 연주자들이 인정을 했을 때 네. 런칭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신뢰가 네. 더 간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엔젤도 그렇고 어썸도 그렇고 이번에 그루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대를 모아서 처음 저희가 앵글에 담아봤는데 네. 통일성도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네. 예쁘고 아까 저희가 시연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각 같은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모았을 때 궁합이 좀 좋다라는 속설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이 A3 스톤박스의 페달들도 엔젤과 어썸과 그루빈 같이 섞어서 연주를 해봤는데 궁합이 굉장히 좋다. 네. 혹시 이 설계 과정에서 이전 페달들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설계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고려를 하는데요. 담당하는 분야가 조금 그래도 겹치지 않는 걸 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궁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궁합이 일단 안 좋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딪히는 페달이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이면 좀 수용이 같이 좀 잘 섞이는 네. 예,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페달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브 페달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하나로 모든 거를 좀 다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한테 기습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A3 스톤박스의 가장 큰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뭐 사실 이펙터가 주는 이 양산품이 주는 이미 이제 출시된 것들이 주는 신뢰도는 뭐 이미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쓰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아티스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관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또 그 이야기 하셨지만 네.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양 대표님이랑 볼륨 페달을 처음 이제 이야기했을 때도 네. 양 대표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저도 사실 그 말하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볼륨 페달 이제 그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아티스트들과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가 그때 양 선생님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산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아티스트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근면 성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딱 정식품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되게 좋은 것도 물론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고 또 쓰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 이전에 혹여나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얼마나 좋아요. 이 제작자가 한국에 네. 있다는 거. 이거만큼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네. 큰 장점이죠. 그래서 관계와 신뢰가 A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운 좋게도 A3 네. 스톤박스라는 이 명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을 모시고 브랜드 특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그룹임 같은 경우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 사장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A3 스톤박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더 다양한 더 멋진 페달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를 연주자 입장에서 또 네. 바라봅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페달을 갖고 같이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